네, 남양주의 어느 집사님이 지금 이혼 서류를 냈고요. 이제 3개월 숙려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이혼을 한대요. 참 힘들게 이제 살아오신 분인데 아무튼 집사님이나 또는 두 아이가 지금 영처로 몇 년 전부터 저를 알게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한 결과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천안교회 예배드리길 원했는데 이제 남편께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영적으로 많이 안 좋고요. 집사님도 지금 많이 악한 영한테 휘둘리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찾아가서 얘기도 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 한두 명이 좀 필요한데 네, 기차가 지나가네요. 네, 청년 한두 명이 필요한데 바쁜 영혼도 있고 당연히 바쁘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데 글쎄요. 뭔진 모르지만 휘둘리는 것 때문에 전혀 얘기조차 못 꺼내겠고 천안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야밤에 잠깐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슬픕니다. 바쁜 사람 빼놓고는요. 아무쪼록 글쎄요, 목회라는 게 참 외롭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. 하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 좁은 길가에서 또 비록 외롭지만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뛰어가려고 합니다.